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의 일부가 6개월 이상 공실인 경우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토해내야 할지 토해내지 않아도 될지 기재부 해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6개월 이상 공실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 취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임대사업자분들의 세금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이 바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받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고 나서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는 방법. 이 중에서 두 번째, 이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을 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세무서는 사후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세금 추징을 위해서. 이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판 거니까 이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켰는지 이걸 지켜보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 사후관리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했느냐. 이거 충족하기 전에 판 거니까 팔고 나서 당연히 충족을 해야겠죠.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보는 거고,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거냐. 초과했다면 세금을 추징하는 거고, 비과세 받은 거 토해내는 거고, 잘 지켰다면 유지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임대 의무 호수를 위반한 거냐.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공실이 6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장기 임대주택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이건 제가 제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데요. 자, 이게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으로서 이게 이제 세법상 용어입니다. 어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세법상 용어예요.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 장기 임대주택이 민특법상 여러분들이 이제 지자체,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러 가면 등록하는 게 있죠. 뭐 단기 민간임대냐, 장기 일반 민간임대냐. 자, 여기에서 이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장기 임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장기 임대가 아닙니다. 네, 세법상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개월 공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발생한 공실기간이에요. 자, 앞서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그걸 충족하기 전에 공실이 6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자, 이거는 5년, 8년, 10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 임대사업자를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했다면 이때는 5년이고요.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이 기간에 등록했다면 8년이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했다면 그때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5년이든 8년이든 10년이든 이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았다면
그 이후에 5년, 8년, 10년은 다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 이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기 전까지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네, 비과세 받은 양도세 토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는 언제부터냐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주주택 예, 양도세 비과세 이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임대료 5% 이내 올릴 것, 자, 이거는 민특법에서는 항상 있었죠. 그래서 이 민특법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그 5% 이내 이건 있었지만 이 세법상 어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주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 임대료를 5% 이내 올려야 돼. 이건 이때 생긴 거거든요. 이전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이후에 잘 지키면 되고 혹시나 이 날짜 전에 어긴 게 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나올 수 있겠지만 비과세 받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6개월 이상 공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이거는 그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 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담겨 있는데 21항을 보시면 1세대가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자, 이 경우에 22항을 보시면 1세대가 21항을 적용받은 이후에 이렇게 비과세 받은 다음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러니까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것도 포함이냐면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이게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공실 없이 임대주택을 잘 세를 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6개월 넘게 세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때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비과세 받은 걸 토해내서 다시 세금을 냅니다.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서 내요. 그래서 이 6개월 공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6개월 공실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인 이 6개월 공실 때문에 비과세 받은 양도세 과연 토해내는 거냐 이거를 기재부 해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사실관계를 보시면 장기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3채 중에서 6개월 이상 공실이 9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무 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팔았으니까 이걸 팔고 나서 당연히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은 다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충족하기 전에 23채 중에서 9채가 6개월 이상 공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자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법령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에 물어본 겁니다. 내가 이렇게 23채 중에서 9채가 6개월 이상 공실 발생했는데 이게 과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후관리 위반인 거냐? 그 많은 곳 비과세 받은 양도세 추징당하는 거냐? 내가 다시 계산해가지고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기재부가 뭐라고 답을 줬냐면 아, 이런 경우는 사후관리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과세 받은 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라고 답을 준 거예요. 자, 이게 2021년도 해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이 나온 이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법령에서
6개월 이상 공실 생기면 뭐 추징당한다 그렇게 막 겁주더니, 아니 보니까 23개 중에서 9개나 그렇게 6개월 이상 공실 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면 실제로는 이 6개월 공실이 큰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아냐? 라고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보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는 최근 사례예요. 23년 1월 4일 날 나온 사례입니다. 자,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 사례자는 A주택과 B주택 이렇게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A주택은 2000년도 3월 달에 취득해가지고 2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2019년 4월 달에 팔아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응?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았다는 얘기는, 또 다른 주택인 비주택은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했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 비주택 보니까 1999년에 아파트 취득해가지고 2018년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다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자가 됐습니다. 이 당시는 준공공 8년짜리였죠.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로서 이렇게 세를 잘 주고 있다가 2022년 7월 달에, 2022년 7월 달이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한 4년 6개월 정도 임대한 거죠. 자, 그 시점에 임차인이 스스로 이사 간 거예요. 퇴거했습니다. 왜냐면 이 아파트가 굉장히 좀 노후화됐나 봐요.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거죠. 그럼 임차인이 살 수가 없죠. 이사 나가야죠. 자, 그래서 이사 나가고 나서 옥상도 보수공사하고 다 고쳤는데 좀 경기가 안 좋고 또 이사철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새가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로 5개월째 공실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자도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법령 때문에 미리 걱정이 된 거죠. 혹시 이게 지금 5개월째지만 만약 이게 6개월째, 뭐 6개월 이상, 7개월, 8개월 이렇게 공실된다면 내가 먼저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은 거, A주택, 이 양도세 추징당하는 거냐? 다시 세금을 낼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 기재부에. 네, 이렇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다음에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장기 임대주택의 공실이 6개월 넘어가면 비과세 받은 거 토해내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재부가 뭐라고 했냐면, 아, 이때는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추징합니다. 다시 계산해서 양도세 내셔야 돼요라고 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앞선 사례에서는 이렇게 23개 중에 9개나 6개월 초과해서 공실 생겨도 문제가 없는데, 아니 이번 경우는 겨우 딱 하나, 이거 공실 6개월 초과인데 이건 왜 토해낼까? 자, 이게 좀 의아하죠. 여기에 이제 그 임대 의무 호수, 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그 앞선 법령에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그러면 이 임대 의무 호수가 몇 호인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임대 의무 호수는 1호입니다. 1호.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반드시 1호 이상 계속해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때문에 앞선 사례에서 보시면 이 사례자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하나, 이렇게 임대주택을 딱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경우라면 이 하나에서 6개월 이상 공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만약 공실이면 1호 이상 계속 임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례자는 비과세 받은 걸 토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전 사례자는 23개 중에 9개나 6개월 이상 공실 발생했지만 어쨌든 14개가 계속 임대하고 있었잖아요. 1호 이상 계속 임대. 이걸 충족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례자는 비과세 받은 걸 토해내지 않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에 해당이 되신다면 본인이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그 임대주택에서 공실이 6개월 넘게 발생했다면 내가 현재 몇 개의 장기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이 몇 개인 거냐,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만약 하나뿐이라면 그때는 6개월 넘게 공실 발생하면 부가세 받은 거 토해내는 거고, 두 개 이상이라면 그 장기 임대주택 중에서 1호 이상만 계속해서 임대하고 있다면, 6개월 넘게 공실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나머지가 혹시나 6개월 넘게 공실 발생해도 첫 번째 사례처럼 비과세 받은 걸 토해내진 않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조건 6개월 넘게 공실 발생하면 안 되는 거냐? 그 6개월 공실 계산할 때 부득이한 사유는 봐줍니다. 모든 법칙엔 이 예외가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는 화면 잠깐 멈추시고, 여기 한 다섯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아,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경우입니다. 뭐 수용, 상속,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리모델링으로, 뭐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하거나 또는 자동 말소가 됐거나, 또 정비사업으로 새 집을 지었는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거나, 자, 이런 경우인데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아, 내가 몇 개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나, 이걸 꼭 체크하시고 그 중에서 1호 이상만 6개월 넘게 공실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늘 말씀드리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